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형님한테 한번 인사말 나눠도 될까요? 아, 예, 예, 예. 아, 이런 질문도 처음이에요. 영상 편지는 처음이에요, 지금. 아,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와. 얼마나 정중해요. 여기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종진 형님. 제가 형님 노래 여기서 다시 띄우겠습니다, 형님. 아! 띄우겠습니다, 형님. 아!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어, 이게 세상에. 자, 그럼 다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디바. 프랑켄슈타인은 대박. 으쨔! 디밥 디울루다드 바무. 디밥 디울루다드 다보. 에이! 어, 너무 좋다. 사랑 속삭이죠. 디밥 디울루다드 바무. 디밥 디울. 디밥 디울루다드 다라 다라 다라. 에이! 내 생각하는 것만으로 돌아온 이번 주수가 없는 디밥 디울루다드. 디밥 디울. 가사가 없는데. 가사가. Thank you. 적어주세요. 뭘 적어요? 지금 다 나왔는데. 아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어, 뭐야? 예. 아 이거 너무. 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붐님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아니 뭐 띠띠띠 할 때 바로 펜 잡은 거는 제가 봤거든요. 예. 자. 뭐 역대급으로 심각한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들려줬던 가사.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나요? 아니 이럴 줄 알아서 영상 편집 왜 하셨어요? 하셨어요.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어, 아니 아, 이제 유준상 씨 갑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프닝에 시간까지 내서 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게 영상 편지까지 예, 보냈습니다. 형님, 형님 띄우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형님. 제가 띄웁니다. 바스를 띄웁니다. 오픈! 안전입니다. 오! 안전이야, 안전! 오! 안전이야, 안전! 따뜻해야 알았어. 준상님이 나온다면 이건 대박이죠. 자, 바로. 과연 가장 많이 맞춘 분은 누가 될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 원샷 가장 많이 맞춘 분. 화면 보여주세요. 오! 총 네 분입니다. 총 네 분입니다. 와, 부럽다. 넉살, 피오, 문세영 그리고 준상님. 와. 야, 네 명이 네 명. 네 명이에요, 네 명. 와. 프랑켄슈타인. 자, 깨어나. 깨어나 눈을 떠라. 동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네 명 나오셨는데 원샷. 그 어려운 원샷. 아, 그래요? 아. 이걸 해내네. 와. 아니, 게스트가 할 수 있는 거였군요. 아. 그럼 나오자마자 보여주셨잖아요. 오, 나오자마자. 아, 그래도 저도 조금 떨렸거든요. 왜냐면 윤준상님이 원샷 안 나오면 좀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 했는데 아, 원샷 나와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이 노래는 자유로운 영혼의 여인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묘사. 묘사. 자, 앞부분 가사. 햇볕 아래 검은 피부여 어딘가 빈 듯한 웃음거리에 눈 속에 오는 자신감이 감도는 비단 같은 마음이 있어. 질문들. 똥컴이 또 돌아가네. 자, 똥컴 아, 들어가고 있죠. 이게... 아, 오늘은 네 개입니다. 네 개 돌려야 돼요. 똥컴이 안 되지, 이게.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똥컴이라고 하네요. 네, 똥컴이 이게 이 정도는 안 돼서. 자, 네 개 똥컴 돌아가야 되고. 될까? 혹시 뭐
그냥 햇볕 아래 검은 피부에 이런 묘사면은 불타는 눈동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햇볕 아래니까 불타는 눈동자에서 그래. 불타는 입술하면 이상하잖아. 불타는... 그치 맞아. 근데 저 죄송한데 그 나래양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 영어를 안 쓴다라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좀 더 넘어갔으면 이거는 무효 처리. 죄송합니다. 제가 예. 봄씨, 암씨, 병암씨, 어우 좋다. 더 얘기해줘야지. 영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고? 두 개나. 반전이죠.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영어 두 개 있습니다. 잠깐 잠깐. 아까 그 커피라고 들었던 게 영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제가 원샷에서 받았겠죠. 그런... 아니요 너무 안 적어서 그건 아니지. 아 그래요? 예. 아, 영어 두 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다드찬. 다드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으니까. 아, 그 네. 영상 제가 형님 노래 여기서 다시 띄우겠습니다 형님. 시원하게. 네. 하나씩. 네. 다시 아, 그럼요. 네네. 우리 종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형님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형님 언급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 언급된 것만 해도 노래 띄워준다고 하셨는데 언급된 것만 해도. 자 형 해보겠습니다 형. 예. 점점 영상 편지가 조금은 자 다드찬입니다. 다드찬.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영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하. 영어 두 개 들어갑니다. 영어 두 개. 준상님 준비되셨죠? 네. 예. 종진님이 보고 있습니다. 봐야 좀 어떡해요. 아니. 으쨔. 커피 맞잖아. 규현. 커피 맞아. 채널 아니 커피 나왔잖아. 커피가 어디 있었어? 커피 있었어 중간에. 어디 쪽? 아 근데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 하늘을 나는 날 커피 향을 커피 향이 나는 이런 식이었어.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지금 얘기한 게 커피 향이 나는 듯했어요. 아 들었어요? 아니 그게 그 가사가 딱 생각이 커피 향이 나는 듯해서 요거는 추억 여행. 야 이거 예, 대박이다 추억 여행. 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거 그럼 같아요. 규현이 얘기한 게 맞네요. 뒤에 뭐 히포게가 뭐 히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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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또 들은 거 없습니까? 힙하게? 무슨 입 같은 것도 못 들었어. 입 어디요? 입 속에? 입 속에? 입 속에? 커피 향이 나는 입. 아 커피 향이 나는 커피 향이 나는 입 속에. 입 속에서 커피 향이 나면 커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입술로? 좋은 향 입술? 아 입 속에 말고 입술에. 입술에! 입술! 입술! 입술에! 불타는 눈동자, 커피 향이 나는 입술! 자, 유준상 씨 기억납니까? 입술이 어때요? 아니, 입술에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 아까 이제 힌트 주신 거예요. 어딘가 빈 듯한 웃음꼬리. 아, 웃음꼬리? 예, 예. 그러니까 요 입쪽이다? 예예예. 예. 그래, 힙보게가 아니고 커피 향이 나는 입술! 그리고 불타는 다음은 눈동자 왔지 않아요? 눈까진 들었어. 눈 그러니까 있어. 눈은 있어. 있어. 불타는 눈 무조건 있어요. 눈자 이런 거 들어. 자, 불타는 눈은 무조건 있다. 와, 어렵네요. 불타는 눈. 아, 어렵네. 커피향. 근데 저 하나만 좀 위화감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아까 커피향. 왜냐면 제가 아까 커피향. 춤을 추고 있는 듯 했어를 다 썼거든요. 네. 춤을 추고 있는 듯 했어를 다 썼거든요. 어. 근데 월사에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춤이 아닌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위화감이 들어요, 지금.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지금 계속,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춤이 아닌데. 춤이 아니네, 그러면. 춤이. 자, 그렇다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몰아드립니다. 아, 이거 힌트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종진님의 사랑하는 동생, 유준상님, 정답존으로 이동하십니다. 왜요? 왜요? 이제 앉으시면 자리만 이동하시면 예. 현장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예. 현장팀. 씨 걸어가실게요. 현장팀. 예, 현장팀 일어나서 예. 연예인분은 오셔서 펜을 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쓰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불타는 눈동자. 불타는 눈동자. 펜으로 누르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우 현장팀 잘 가르쳐 주네. 뒤에 누르면 샤프가 아니고. 잘 가르쳐 주네. 뒤에 누르면 샤프가 아니고. 이건 샤프고. 선생님 여기를 예. 잘 가르쳐 주라고요, 그러니까. 아, 원래 이렇게 손이 왜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나. 예, 예.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예, 예전에 샤프 세대 샤프. 때는 샤프 세대 때는 이거 눌렀거든요. 제도 처음 오랜만에. 제도 처음. 네, 불타는 눈동자. 네. 자, 선택할게요, 여러분. 네, 일단은 요거는 아니면... 정리하는 걸로 했잖아. 요거는 네, 정리하는 네, 걸로. 가야 돼요, 가야 자, 돼. 자, 이걸로 해서 축으로 갈 거예요, 춤으로 갈 거예요. 아, 춤을 갑니다. 춤을 아, 추는 춤을요? 춤을. 네, 지우개 버튼이 있지만서도 클래식하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감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거 이해. 이거 좀 정감 있어요. 그럼
축하드리세요. 혹시 춤을 추는 뜻을 좀 위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어, 쉽지 않은데. 점점점.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쉽고. 그거는... 아, 그거는 쉽지가 않아. 오! 화이팅! 이거야 이거. 아, 쉽지 않아. 이거야. 깔끔하다, 깔끔해. 정확히 떴어요. 자, 이제 사랑하는 김종진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자, 불러 주셔야 됩니다. 불러 주세요. 야, 반주 없네? 어, 반주. 어, 반주. 불타는 눈동자, 타는 눈동자, 슬피향이 나는 입술. 그럼 내가 춤을 추는 듯해서 나나나나. 야, 기술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노래 불러주셨는데 정답 딱 뜨면 좋을 텐데. 결과 공개합니다. 제발. 결과. 제발.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네, 뭐 나옵니다. 잠시만. 문세현 씨. 혹시 모르잖아. 네, 와, 강냉이와 싸우신다. 오, 어째? 하나도 안 맞겠어. 하나도 안 맞겠어. 강냉이 하나도 안 맞아. 오픈. 강냉이 펀치. 혹시 정답? 결과! 오픈! 강냉이 펀치! 자, 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멋있게 이렇게 가다가 오니까 이... 두번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상님 실패됐고요. 여러분들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잔티 보여주세요. 노부은바 우리 잔티. 30개의 글자수 오픈, 30개의 글자수 보여주세요. 불타는 맞아야 되는데. 갈라쇼! 눈동자 가능한데.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눈동자가 아니네. 어, 아니네. 눈은 아까 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타는 눈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 아, 불타는 눈. 불타는 눈. 눈까지는 들려. 어, 그리고 저건 또 다른 걸 묘사하는 걸 수도 있어. 이걸 들으면 맞네. 어? 두 번째 줄 맞나? 맞나 봐. 맞나 봐, 입술에. 입술에. 자, 탱구가 얘기했던 입술. 제가 얘기했어요. 아, 네. 어, 띄어, 띄어쓰기는 정확하고 누가의 띄어쓰기 체크하시고 이제 들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띠밤, 으쨔. 짱진우, 짱진우, 짱진우. 저게 저거야, 저거야. 아니야. 첫 번째 줄은 저거야. 아니야. 첫 번째 줄은 일단은 짱진우, 짱진우. 아니 아니야. 첫 번째 줄 뒤쪽은 첫 번째 줄 뒤쪽은 짱진우. 어, 신도 씨 뭐라고요? 짱진우. 어, 짱진우. 어, 장진우, 장진우.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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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 앞으로 못 들어.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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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장신구! 장신구! 작은 장신구! 목, 귀! 장신구! 아, 근데 아, 진짜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맨 앞쪽에 기다리는 게 아니네. 뭔가 뭉침? 뭉침? 아, 뭔가 미음을 들었구나. 네, 뭔가 뭉침? 뭉침? 그러니까 우이! 우이래, 우이! 우이! 왜? 어, 신도 씨? 영어라서 그런 건 나는 머니, 머니 뭐. 와, 머니? 돈. 머니를 쥐고 있는 듯했어, 아니야? 머니를 쥐고 있는 듯했어? 아, 디밥인데? 여기, 잠깐만. 너무 쓴 사람이 누구지 아까? 너무의 무자가 있네. 너무? 너무. 아니, 어차피 디밥인데 아까 너무 계속. 썼어. 그래, 너무너무 있었어. 아, 무가 들어가나 봐, 그러면. 아, 무드. 저기, 우리 준상님 들은 거 있습니까? 비의 장신구? 예. 커피하게 나는 입술에는 확실히 들리죠. 맞아, 맞아. 어, 요거 확실해요. 요거 그리고 확실하고. 는 듯해서는 확실하고 앞이 다른 애죠. 춤을 추고 하는 게 아니다. 아, 춤을 추고 빼요? 짱재미. 빼면 뭡니까? 그건 모르죠. 짱순이. 아, 짱순이. 자,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나 해야겠다. 키를. 너희는 묘사한다. 지우지우? 그러면 뭘까요? 장신구가 어디에 있을까? 몸에? 몸에? 목 아니면 귀, 목에, 목에 장신구? 아니 근데 그거는 부위가 아닐 수도 있고 예쁜도 있고 뭐 귀에, 그렇지 뭐 네. 자유로운 영혼? 네. 자유로운 영혼? 단어를 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지?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약간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이면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보수적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더 화려하고 좀 과감하고 좀 그런 염색 머리 90년대 초반에가 형 스노우진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아니야? 물뱀 바지. 어. 물뱀 바지. 좀 약간 뜯겨진 뭐 이런 거 아닌가? 찢어지고 뭐 그런 거가 막 90년대 초반 막. 진? 진 들어가나 진?
청바지? 청바지. 진. 진? 자기? 아하, 진. 아니, 진 좋잖아, 진. 왜냐면은 청바지 어여쁜 항상 그런 청바지 같은 걸 많이 썼으니 뜯겨진, 뜯겨진 진. 청바지 어여쁜 항상 그런 청바지 같은 걸 많이 썼으니 뜯겨진, 뜯겨진 진. 야, 다행이다. 야, 야, 오랜만이다. 키 오랜만이야. 배고팠네. 다행이다. 야, 오랜만이다. 키 오랜만이야.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야, 야, 야. 너무 주먹 끌었다. 됐어. 됐어. 진작에 나왔어야지. 오래 기다렸다. 됐다. 아우, 야. 그래, 빨리 일어나. 딱 하면 두루 풀려. 너도 이제 놀라지 않잖아. 두루 풀려. 진 누가 줬어요?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와. 진. 진이 왔어. 저게 진이 되면 추고 있는이 아니라 진을 추고 있는. 진을 추고 있는 즐겨 입는. 즐겨 입는 듯. 아, 그러니까 치즈처럼 들렸을 수 있다는 거. 아, 진짜. 즐겨 입는 듯. 아, 치즈. 치즈. 진질. 진질머리가 난다. 진질머리가. 아, 키 크지. 자, 지금 키가 스타트 끊어줬어요. 진질. 무슨 진? 스노우 진? 아니, 그런 것도 영어가 세기다. 이거 한 번만 틀어줘. 키에 봤어. 오랜만에 키컴. 됐다. 이게 됐다. 이게 야, 지금 키컴 대단하네. 넉살이 형은 야, 키컴 대단하네. 이게 넉살이 형 거는 추측이 아니라 진짜 아홉 개 제일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탱구가 무 그래서 태윤이 형 거 무를 넣어 봤더니 이것도 아홉 개가 된 거야. 오. 일단 넉살이 형한테 맞춰야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준선 선배님이랑 피오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넉살이 형한테 맞춰야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준선 선배님이랑 피오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준선 선배도 아홉 개고 그러니까 은이 들어가는 거를 뭐 하나 만들고 은이 들어가는 거를 뭐 하나 만들고 은빛 장식! 은빛 장미 장식! 은빛 장식! 은빛 장미 장식! 장신구고 여기 세 글자 중에 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세 글자 무 들어가는 진! 무서워! 무 들어가는 진! 한국말 얘기해줘요. 미음 무 어떤 거야? 머니! 머니? 뭐야? 무늬! 꽃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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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꽃무늬밖에 없어. 꽃무늬! 무늬! 손목에! 근데 무늬 앞에 한 글자면 꽃밖에 없지 않아? 그치, 줄무늬 진도 이상하잖아. 줄무늬? 왜냐면 그때 당시 꽃무늬는 락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 색을 빼서 얼룩달룩 한 그게 약간 꽃모양처럼 이렇게 뭐 좀 아 이렇게 퍼지면서 꽃모양 아 꽃무늬 느낌 재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야 진짜 키 없이 어떻게 살아 와 지금 다 보여주고 싶어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아니 좀 괜찮아 와 키가 얘기한 오우와 무가 맞아. 들어간 아홉 개야. 두 개를 딱 하자. 똥컴은 뭐 했어? 똥컴은. 아무튼 이제 막 위제한데. 아니 난 이제 테스트. 뭘 해 테스트를 왜 해? 정답이 맞는지 체크만. 전원 꺼 지금. 자 키 정답전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적어냅니다.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키 준비되나요? 불러 주세요. 불타는 눈빛 장신구 커피 향이 나는 입술에 꽃무늬 진을 즐겨 입는 듯했어 오! 좋아 두루 풀려요 잘한다 정답!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네 명의 바스를 다 체크를 하면서 두 가지 글자를 뽑아냈어요 은과 무다 어떻습니까 유준상 씨 지금 바스 아주 훌륭합니다 네. 느낌이 와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뭐... 나 저거 진짜 모르겠는데? 정답! 오빠! 꽃무늬! 꽃무늬! 우와, 너 미쳤다, 야. 야, 임마! 와우! 와, 미쳤다. 대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예 장식으로! 아예 장식으로! 저, 선생님! 네! 종준이 형님한테 이제 얘기해야죠. 들어갑니다. 형님.
불타는 눈, 은빛 장신구 해냈습니다. 네.